이 아이돌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다. 멤버가 몇 명인지, 얼굴이 어떤지, 춤 실력이 어떤지, 아니 뭘좀 알려줘야 믿고 사던가 하지.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자, 여러분, JYP가 걸그룹을 또 런칭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런칭을 한다고 하죠. JYP는 3년, 4년 차에 아이돌을 만들어내는 게 회사의 시스템인 것 같아요. 엔터 산업에서 보통 그룹 하나 런칭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수십억, 많게는 100억 단위로 돈이 들어가죠. 평균적으로 3년 차까지 손익 분기점을 찍고 4년 차부터 본격적인 수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즌을 딱딱 맞춰서 손익 분기를 넘기면 그룹을 제작해서 하나 내놓고 하는 방식을 고수해서 이런 시스템이 생겨났다는 거죠. 거기다가 3, 4년 주기로 그룹을 찍어내게 되면 재계약 시즌과도 맞물리게 그룹을 런칭할 수 있어서 재계약 시즌에 피 튀기는 전쟁을 좀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내년이면 7년차 징크스에 들어가게 되죠. 회사가 중소기업도 아니고 워낙 팀 케미가 좋아서 막안 좋게 될것 같고 이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7년차 징크스는 무시를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잘 나가던 많은 걸그룹들이 7년차 재계약 시즌을 버티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유야무야 개인 활동으로 돌아서고 이렇게 되어버렸으니까 말이죠. 아무래도 트와이스 7년차 재계약 시즌에 맞춰서 신인을 내놓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신인 걸그룹 런칭에는 좀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JYP에서 인터뷰합니다. 우리는 수년간 다져온 노하우에 시도와 발전을 더해 색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다. 뭐 분명히 돈을 벌수 있을 만한 기획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이 홍보 시스템이 별로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뿅. 우선 저는 지금까지 JYP 시스템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본인들이 모르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엔터테인먼트 한 길만 쭉 파와서 회사 규모는 SMYG보다 작지만 분기별 순이익은 두 회사보다 높은 가성비 좋은 효과를 늘 가져왔죠. 거기다가 중국 시장이 필요는 하지만 집착을 안 한다라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요. 쯔위 사건 때 쯔위는 대만 국기를 흔들었다가 중국인들 발작 버튼을 눌러서 여론에 몰리게 됐고 결국 사과를 하게 됐죠. 그 당시에는 트와이스는 1년차 신인이었고 중국 활동을 계획 중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쯔위 사건 이후에는 트와이스는 곧바로 중국 활동을 전면 중단하게 됩니다. 쯔위에게 중국의 지읒자도 묻히지 않고 모든 중화권 아이돌들이 중국 정부 편을 들때 쯔위는 중국 관련 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았죠. 이거는 회사에서 정치적인 의도로 쯔위에게 상처를 입힌 중국과의 접촉을 멀리하게 했다. 뭐 이런 의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이후에 아직 JYP에서 런칭한 아티스트 중에는 중국인이 없습니다. 트와이스, 있지, 데이식스, 스트레이키즈 다 중국인 멤버가 없죠. 갓세븐에서 유일하게 중국인 멤버 잭슨이 있었지만 갓세븐은 쯔위 사건 이전에 데뷔를 했던 아이돌입니다. 그리고 갓세븐의 잭슨이 홍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I'm Chinese 이지랄하면서 홍콩 경찰 지지하고 이 난리를 친 결과 갓세븐은 JYP와 재계약을 안 하게 되었죠. 여튼 중국 시장을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겠지만 거기에 집착은 하지 않겠다 이런 행보를 지금까지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인터넷에 인지용은 JYP 비판 못한다, JYP 빠돌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던데 비판할 건 지금까지 비판 늘 해왔죠. JYP의 인성 마케팅은 실패한 마케팅이다 라든지 박진영식 작사는 너무나 올드하다 라든지 저는 제가 정해둔 기준 안에서 칭찬할 건 칭찬하고 깔건 까죠. 제발 찾아보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지들 아이돌 같다고 찾아보지 않고 발작하지 말고요. 이번 JYP의 홍보 시스템은 제 기준에서는 까야 될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JYP가 내놓는 신인 걸그룹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뿅. 자, JYP가 내년 2월에 걸그룹을 런칭한다고 홍보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블라인드 런칭을 한대요. 신인 걸그룹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뷔 싱글 음반 한정판을 예약 판매한다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 16일부터 25일까지만 한정판으로 판대요. 그러니까 이번 패키지는 데뷔를 한 뒤에 덕질한 사람들은 구할 수 없는 패키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룹이 뭔지도 모르고 얘네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이 친구들 노래 뭔지도 모르고 실력도 모르고 어느 나라 사람들로 모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완벽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JYP니까 믿고 한번 사봐 이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작정하고 내보낸 아이돌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사놔도 데뷔하고 나면 분명히 후회 안 하게 해줄게 하는 자신감이 보이는 부분이지만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하는 아이돌이라고 해도 사람은 취향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샀는데 내 취향에 안 맞으면 내가 돈을 쓰는 건데 아무런 정보도
필요도 없이 우리 회사 하나 믿고 돈을 써라. 이거 자체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게임 산업이 가챠 시스템 때문에 회사들은 돈을 버는데 발전이 없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챠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랜덤박스 하나 사서 가지고 있어봐라. 데뷔를 하고 나면 그건 구할 수 없는 아이템이니 개떡상 할 거다. 아무런 실체가 없는 패키지를 만들어 팔고 있는 거예요. 뿅. 만약에 제가 이 패키지를 샀다고 칩시다. 야, 역시 JYP가 이렇게 배짱 장사하면서 내놓은 애들이니까 개쩔겠지 하면서 몇만 원 돈 들여서 이 패키지를 샀어요. 그런데 데뷔하고 나니까 막 그룹에 중국인 멤버 두 명씩 있고 걔네가 하나의 중국, 김치는 중국 거 막 이지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떡해요? 그냥 그 패키지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돌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다. 멤버가 몇 명인지, 얼굴이 어떤지, 춤 실력이 어떤지, 아니 뭘 좀 알려줘야 믿고 사던가 하지. JYP 측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하면서 내놓은 거지만 그 자신감 가지고 내놓은 아이돌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이 시스템 때문에 JYP에 영영 실망하게 될 거라는 걸 모르는 건지 뭐 아니면 돌을 내놓아 버린 거예요. 뿅. 저는 아이돌 덕질은 해도 괜찮지만 회사 덕질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회사의 시스템적인 부분이 아이돌을 잘 만드는 게 있지만 무조건 JYP라서 실드치고 빅히트라서 실드치고 이런 경우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갓세븐의 잭슨 같은 애들 JYP에 있을 시절 JYP라고 실드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SM 가수들을 무조건 다 좋아해야 한다고 외치는 슴덕들, 뭐 YG면 YG 다 좋아해야 한다고 하는 YG 덕들, 이런 회사 덕질이라는 거 별로 좋은 문화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JYP는 회사 덕질하는 사람들을 타겟팅으로 패키지를 팔고 있다는 거예요. 저거 사는 사람들 아무런 정보도 없는데 그냥 JYP 하나 믿고 JYP 회사 덕질하는 사람들이 사게 되는 겁니다. 우리 JYP니까 어떤 아이돌이라도 믿어 이러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런 정보 없이 맹목적으로 내 돈을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회사 덕질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몰 비용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데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돈 썼으니까 일단 앞뒤 안 가리고 알아보지도 않고 어느 정도 덕질을 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게임 회사에서 유저들 돈 빨아먹는 시스템을 들고 와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가 말이죠. 요즘 모바일 게임들 게임 시작하자마자 돈 다 때려받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아저씨들 시작하면 1,000만 원은 기본으로 쓰고 시작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일단 이 게임에다가 돈을 썼으니까 매몰 비용이라는 게 생겨서 정말로 크게 병크 터지지 않는 한은 맹목적으로 그 게임을 하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시스템이 똑같다 이겁니다. 좋은 것들을 들고 와야 되는데 지금 게임 시장을 좀먹고 있는 시스템을 들고 오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는 수년간 다져온 노하우에 시도와 발전을 더해 색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어떻게 색다른 패러다임이에요? 거기다가 게임은 이 가챠 안에서 이런 아이템이 나와요 하고 정보라도 알려주는데 아무것도 없는 정보에 회사만 믿고 돈을 써라? 뭐 대동강물 팔아먹는 김선달인가 싶습니다. 분명히 대기업에서 내보내는 아이돌이니까 훌륭하고 완성된 아이돌이 나올 겁니다. 그건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런데 애초에 믿었던 사람들이 돌아서게 되면 더 무서운 안티가 됩니다. 내가 돈을 썼는데 내 취향에 안 맞는 아이돌이 나와버렸다. 그 사람들은 분명 시작과 동시에 가장 무서운 안티가 되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런 리스크를 왜 런칭하면서 돈 벌려고 돈 때문에 안고 가려고 하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네요. 여러분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인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